황금박쥐로 더 잘 알려진 붉은박쥐가 동해 천곡동굴에서 6년여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붉은박쥐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오렌지색 털이 선명한 박쥐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귀와 날개 부분은 검은빛이 선명한 천연기념물 붉은박쥐입니다. 붉은박쥐가 관찰된 건 어제 오후. 붉은박쥐는 이곳 동굴 입구 천정에서 30분 정도 머물다 다시 동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관리소 측은 야행성 동물인 박쥐의 이동을 위해 동굴 입구 셔터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이곳을 통해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출근해서 아침에 셔터 문을 올리면 입구에서 박쥐가 거기 앞에 매달려서 얘네들이 이제 먹이 때문에 동굴 안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먹이를 먹는 것 같아요. 붉은 박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희귀종입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한 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19년 만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천곡동굴 붉은 박쥐도 지난 2010년 6월 이후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국에 지금 개체수가 한 450개체 정도 그 조사가 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그 원주 기례하고 동해 천곡동굴 그리고 그 평창, 춘천 등지에서 일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붉은 박쥐의 특성상 동굴 내부에 몇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